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롬 파월, 카밀라 해리스 연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돌아보기, 피트 9월 금리 인하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 그 9월 달에 금리 결정, 금리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약간의 공백기가 있고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름 휴가를 떠나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자신이 더 감이 있답니다. 뭐 어딜 가나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자신이 더 감이 있으니까 금리 결정도 내가 한다. 금리 발언권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월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상원 의원은 당장 파월을 휴가지에서 불러와라. 당장 불러와서 두 단계 금리 인하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고요. 뭐 해리스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확실한 건 없고 댓글에는 왈가왈부죠, 아직도. 왜냐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고 뭐 그때 이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다음에 뭐 이 무슨 트럼프가 되는 거였는데 아무도 그걸 찝어내지 못하고 뭐 우리나라 언론이 특정 언론만 받아 쓰다가 뭐 결정적으로 다 틀렸다 뭐 이러면서 뭐 그것도 사실 뭐 결과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경계시하는 것도 있고 뭐 이거 지지도로 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뭐 저기를 얼마를 대의원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 그 여론조사 무용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뭐 다 틀리니까 그 다 틀리는 거 뭐 이렇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왜 저걸 하고 있느냐. 난 전화와도 절대 받지도 않는데 응답률이 무슨 5%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맨날 뭐 지지도 조사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그럼 이제 무당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제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그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것조차 무용론이 돼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그렇죠? 매일 그냥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쪽이 많은가 그거 다수결 해봐야 되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행지표가 7월 선행지표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있네요. 팔로알토랑 ST로더. ST로더는 언제 부활할지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8월 20일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은 뭐가 있을까요? 화요일 날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이제 뭐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민주당이 좀 기세를 올리겠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클 바의 연준 부의장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준 위원들이 쭉쭉 나오네요. 자, 그리고 로우스의 실적 발표가 있군요. 홈디포랑 로우스가 이제 이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월마트가 뭐 정말 대단한 실적을 내놨잖아요. 주가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월마트 경기 침체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경기 침체인데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무슨 카드사가 저렇게 로켓볼을 쏘아 올리며 그 카드를 갖다가 코스트코랑 월마트 가서 긁고 있는데 저 경기 침체라면 미국의 가장들이 그냥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경기 침체가 아니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돼서 나라가 망할 거니까 어차피 돈 다 쓰고 적자하고 너 죽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하는 거다. 그렇죠? 내 인생 포기한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유통업체에서 로우스라던가 홈디포 같은 이런 약간 특수한 요쪽까지 이제 전이가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8월 21일 화요일. 저것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가 정말 될 거라면은 경기 침체가 정말 돼가지고 이제 그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보시 전동 드릴이라도 새 거 한번 사고 굳이 죽자 이런 거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아니어서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8월 20일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받쳐주면 그런 거 뭐 휴가지에서 돌아와서 너 빨리 내려라 이런 거를 사실 저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방어할 수 있는. 경기 침체라고 자꾸 우기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또 계속되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계속합니다. 자, FOMC 7월 30일, 31일 회의록 나오고 그다음에 TJX 코스, 타겟, 스노우플레이크, 준비디오, 메이시스,
리틀 브라더스. 오, 여기도 소매가 많네요. 그렇죠? 이 메이시스라는 뭐 요즘 백화점 유통 플랫폼이 많이 조금 다운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메이시스라는 어떤 고급 백화점이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온라인 아마존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데서 싸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메이시스도 그쪽 실적 알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준비디오도 뭐 얼마나 살아나나 봐야겠죠. 뭐 이게 코스닥이래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완전 주저앉았는데 캐시우드는 또 추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물론 요즘에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약간 비아냥,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투자들의 투자 뭐 대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명성을 얻었으면은 그 반대로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준비디오를 그렇게 뭐 미래를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실적이 나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 뭐 실업수당 청구서 항상 나오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고 그리고 S&P 글로벌 플래시 미국 서비스 제조 PMI 나오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발언을 마무리하니까 이게 또 중요하고요. 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시작됩니다. 인튜이트, TD뱅크, TD뱅크 워크데이, 로스스토어 실적 발표가 있네요. 자, 금요일 날 가볼까요? 자, 파월, 이게 뭐 이게 제일 중요한가요? 파월 연준, 그죠? 파월의 입이라고 자꾸 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있었고 새롭게 판매되는 신규 주택 판매가 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택이 판매가 계속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또 정말 경기 침체라면 마지막에 그냥 영끌을 해가지고 내 집 하나 사고 죽는다. 그거 아니면 실제로 주택 판매가 소비자들의 지갑이 좋아 그 많아져가지고 두둑해져서 진짜 산 거 아니면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래도 좀 많이 가득 차 있네요. 여기에 타겟이 있고, 그렇죠? 메이시스가 있고, 여기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지갑이 두둑해졌는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로우스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 뒤로 주가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제2의 치폴레. 네. 그리고 여기 펠로튼하고 아까 전에 그 준비디오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설명드렸죠. 그 피눈물을 흘리는 차트. 그렇죠. 펠로튼 인터랙티브랑 준비디오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수혜주였잖아요. 그 뒤로 완전 피눈물을 흘리는 차트가 나와버렸는데, 야 여기서 이제 그 장기적인 올레이 그 성장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펠로튼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피눈물 흘렸던 두 형제. 그리고 여기 시놉시스. 그때 시놉시스도 설명드렸죠. 아주 좋은 저기 영화나 이런 데서 시놉시스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괜찮은 실적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꽤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온 것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그 한번 뭐 리세션의 공포니 뭐니 무슨 뭐 알고리즘 매매니 어쨌든 뭐 무슨 원인인지는 저기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크게 흔들렸잖아요. 크게 흔들릴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대장주이자 인공지능의 대장주이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리더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기업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꺾여버렸다면은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의 그 어떤 리더 격인데 걔는 이제 GPU 그리고 GPU랑 CPU랑 합쳐진 슈퍼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TSMC의 설계도를 맡기면 TSMC에서는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ASML, KLA,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서 최고의 성능의 장비를 구비를 해야 엔비디아가 그려낸 설계도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대표적인 증착 장비의 대명사고 세계 장비 회사 매출 1위입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장비 구매가 많이 일어나서 장비 회사 1등하는 회사의 매출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 TSMC,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수요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9%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1%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제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12%로 1% 더 늘었습니다.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세계 1위 매출의 장비 회사이자 증착 장비 1등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매출액이 전부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렇죠?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세미컨덕터 시스템이라고 이쪽이 72.9 거의 80%고 여기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 부분이 23.4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냥 세계 미국을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증착 장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다 늘어 있죠. 증착 장비 부분이 5%, 글로벌 5-8%, 나머지 디스플레이 부분도 7% 늘었습니다. 골고루 다 늘었고요. 제일 많이 는 데를 봤더니 여기 중국이 차이나가 3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장비 회사들이 중국 비중이 높아서 이 중국을 완전히 그 반도체를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해야 되니까 구형 반도체를 막 저기 중고 시장에서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사실 이 중국 부분을 누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중국이 32%로 급성장해 버렸네요. 그리고 미국하고 코리아, 대만 16, 17%로 다 골고루 성장했습니다. 재팬하고 유럽만 좀 한 자리 쓰고요. 어쨌든 모든 지역이 다 성장을 했네요. 아주 좋은 그 성과였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이 6.68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6.78 빌리언 달러 나와서 1.52% 넘었고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도 보죠. 영업이익도 보죠. 영업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주당 2.03달러 예상됐는데 실제치가 2.12달러 나와서 4.57%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4분기 연속 매출 영업이익 다 서프라이즈. 자, 247.7이 19.15만 오르면 지금 도달되게 됩니다. 목표가가 280달러까지 나왔고요. 이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견은 모더레이터 바이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모더레이터 바이죠. 의견이 14바이에 6홀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 일봉에서는 약간 이 확산, 여기도 그어놨죠? 고점 추세선과 저점 추세선을 이었을 때 이 파동이 확산되는 거. 이렇게 되면 힘이 분산됩니다. 여러분들도 몸을 웅크리면 어때요? 힘이 응축되죠. 몸을 피면요. 약점도 많아지고 힘이 분산됩니다. 똑같아요. 파동이 이렇게 벌어지면 힘이 분산됩니다. 일봉에서는 굉장히 어지럽고 에너지가 지금 분산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락갭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저기죠. 리세션의 공포에 따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두 번의 갭이 나오면, 일봉상에서도 거의 이제 바닥이 한번 나오는 것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게 만약 주봉월봉에서 나오면 그건 정말 어떤 크리티컬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이나 이럴 때. 그럼 거의 진바닥이 나오죠. 일단 일봉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원갭은 메운 상태고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봉에서 50주선에서 일단 이 지지가 된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50주선에서 2023년도에 뚫으면서 상승을 시작해서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뚫렸어요, 50주선. 중요합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월봉도 마찬가지죠. 50개월 선이 지금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밑꼬리를 달고 길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개인들의 이 지금 매물을 받아 먹은 거라면은 이게 아주 건강한 이격 조정이 됩니다. 여기 2022년도 고점이 있죠. 2022년도 고점이 지금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격을 줄이는 아주 차트가 오히려 예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드팩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하니까 약간 이런 홀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아닙니다. 잭슨홀은 지명입니다. 잭슨홀은 아주 캔자스시티의 시골에 있는 골짜기 깊은 숨어있는 요새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미팅을 할까요? 옛날에 풀 볼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되면 풀 볼커 뭐 다 푼다고 하죠. 옛날에 볼커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볼커라는 분이 뭘 하셨냐면은 옛날에 금리를 21%까지 올리셨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정책을 썼어요. 매파의 수장입니다. 매파, 비둘기파, 박쥐파가 있죠. 매파의 수장의 대명사인 분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볼코룰이라는 게 존재하죠. 볼코룰이 뭐예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은행이 자기 자본 갖고 마음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묶은 게 볼코룰입니다. 그러니까 볼코룰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꼭 쟤는 완전 매파의 수장이세요. 그래서 옛날에 금리가 21%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산골자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월도 휴가를 갔는데 휴가에서 잭슨홀로 가서 한번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도 만약에 비둘기파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파월, 휴가가 아니에요.